안녕하세요. 빅나무튜브의 빅나무입니다. 오늘도 제가 또 며칠 만에 호수공원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뭐 조금 덥네요. 이제 좀 바람이 좀 안 불고, 그래도 또 밤낮 이제 사무실에만 또 처박혀 있다 보면은 또 이렇게 지하가 돼가지고 햇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바깥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항상 뭐 전기불만 쳐다보고 햇빛을 못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답답해서 또 햇빛도 쐴 겸 해서 오늘 공원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뭐 제가 뭐 특별히 뭐 할 주제는 없어요. 요새 며칠 동안 제가 계속 이제 쓴소리를 이제 털어놔서 이제 할 말도 없고, 뭐 어쨌든 쓴소리도 조금씩은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저는 쓴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제 생각에는 그저 그냥 바른 말이라고 해서 이제 하는데, 뭐 글쎄 이 세상에 꼭 바른 말만 뭐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지 않죠. 때로는 또 세상에 그냥 돌아가는 어떤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냥 어떤 재밌었던 인생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글쎄 저는 올해 인생 얘기를 뭐 올해 유튜브에다 다 털어놔서 특별히 뭐 새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한 가지 제가 할 말을 지금 이제 떠올라서 제가 오늘 이제 그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딴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어째 보면은 이제 반가운 일인데, 제가 이제 여기에 친구가 이제 가까운 친구가 있잖아요. 정말 뭐 어떤 뭐 사업적으로나 또 어떤 공무상으로나 서로 의논하고 서로 이렇게 함께 지내왔던 가까운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글쎄 무슨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몇 달 동안 서로 만나질 못했고 연락도 안 됐고 얼굴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렇잖아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자주 만나다가 이제 못 만나면 또 무슨 섭섭한 일이 있나? 서로 뭐 나한테 뭐 내가 좀 잘못한 게 있나? 또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인생에 어떤 이제 극단적인 예로서는 이거 내가 또 배신당했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먹고 시니어가 되면은 새로운 친구 새기기도 힘들고 또 오래된 친구 잊어버리는 것도 또 사이가 끊어지는 것도 마음이 아픕니다. 굉장히 아파요. 저는 그 몇 달 동안 별 생각을 하면서 참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젊었을 때는 뭐 가까운 친구가 있다가 서로 정말 몇 마디 말다툼하고 또 헤어지면서 이제 관계가 끊어진 사람도 있고, 또 한참 동안 서로 또 연락을 끊고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젊어서는 뭐 사업상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생활을 아무래도 시니어 때보다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만나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시니어가 되면서 또 하던 일도 또 중단하고 또 멈추고 또 때로는 또 좋은 말로 또 리타이어하고 이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사회생활이 줄어들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 많이 정말 그
뭐 영어로 말해서 리듀스 된다고 하죠. 리듀스, 줄어들고, 예, 환원되고, 예, 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친구라는 거는 젊었을 때가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그냥 바깥에 나가서 직업상으로나 어떤 무슨 사업상으로나 만나면은 그냥 다 나이가 비슷하면 친구가 됩니다. 왜? 사회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서로 연락하고 어떤 친한 이런 어떤 정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업상으로 어떤 공무상으로 어떤 공적인 일 맺어진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싫든 좋든 만나야 되고 서로 보아야 돼요. 근데 이제 아이가 들어서 시니어가 되면은 모든 그런 면에서 이제 떠나다 보니까 결국은 서로 보고 싶고 정이 들어서 그냥 시간을 내고 우정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나고 뭐 식사라도 점심 식사라도 우리가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어떤 공무상으로나 어떤 비즈니스 상으로 만날 시간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친구는 나이가 들어서 시니어가 됐을 때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또 시니어가 되다 보면은 뭐 어떤 서로 부부 간의 그런 어떤 그 릴레이션십도 조금 아무래도 젊었을 때보다 멀어지고 또 자식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식들도 장성해서 이제 가정을 갖다 보니까 부모하고 항상 만날 수가 없죠. 보고 싶다고 해서 뭐 수시로 아무 때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워지는 겁니다. 외로워지다 보니까 할 일이 없어도 서로 어떤 계획이 없어도 정좀 외롭고 쓸쓸하고 좀 심심하다고 생각할 때 부담 없이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나이가 들수록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맺어놓지 않고 나이가 들면은 사람이 정말 더 공허해지고 외로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우리가 뭐 요새는 사실 누가 뭐 어디가 배워서 압니까? 무슨 뭐 스마트폰이다, 컴퓨터다 이렇게 해서 뭐 내가 알고 싶으면 다알수 있잖아요. 모든 관계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들여다보고 뭐 하다 보면은 글쎄 몰랐던 관계도 알게 되고 또 연락도 옛날보다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 연락도 쉽게 되고. 그런데 단 문제가 뭐냐? 나이가 들고 시니어가 들면은 이제 건강이 또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건강을 잃은 사람들은 또 만나고 싶어도 또 어떨 때는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고 또 누가 꼭 도와줘야 되고 어떤 분들은 또 운전할 수 있는 또 그런 좀 능력도 또 줄어들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시니어가 되시면은 이제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 몸이 좀 허약하거나 좀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또 자식들도 원치 않고 또 본인 자신도 또차 끌고 복잡한데 나가기가 또 두렵고 걱정이 되니까 또 운전 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 미국 사회에서 운전을 안 한다면은 팔을 하나 잃는 거죠. 뭐 여기도 버스가 있고 다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도리어 후진국이라든가 이랬던 중진국이라든가 뭐 하다못해 한국을 비롯해서도 그저 아주 시골에 살지 않는 이상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이 많이 준비돼 있잖아요. 근데 참 미국에서는 그렇게 그냥 워낙 전부 자기 그 차들이 전부 다 있다 보니까 버스도 훌륭한 버스도 있고 뭐 택시도 있지만 그게 우리가 이렇게 공적으로 이렇게 타고 다닐 만한 그런 어떤 편안함을 갖지는 못합니다. 생전 뭐 버스 안 타본 사람도 많아요. 에이, 미국 사람이라도 뭐 미국 뭐 우리는 원어민은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런 동포들, 한국 동포들이나 또 이런 좀
이민자들. 근데 이민자들도 이제 이렇게 너무나 그 어떤 저소득층에 속해 있는 이민자들이라면은 이제 버스나 이런 걸 많이 이용하겠죠. 왜 또 자기 차들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웬만큼 중산층, 뭐 특별히 한국 동포들 같은 경우에 그 뭐 자기 차를 소유할 수 없을 정도로의 그렇게 무슨 저소득층이 많은 게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버스 한 번도 안 타본 사람 많습니다. 저도 아마 버스 타본 게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불편해요. 무슨 아, 내 운전을 못하면은 버스를 이용해서 내가 가고 싶은데 가지? 불편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자기 차를 갖고 있으면은 뭐 조금 멀다고 해도 30분, 뭐 20, 30분이면 갈 거리를 버스를 이용한다면 뭐 한 2시간 뭐 이렇게 걸리겠죠. 한두 시간 걸리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몸에 배지 않아서 나이가 먹으면은 모든 게 불편해지고 또 운전을 하다 보면은 속된 말로 그냥 집구석에 그냥 속박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건강은 더 쇠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조금 마음도 좀 이렇게 편안하고 또 이런 어떤 스트레스도 없고 또 내가 보고 싶은 사람 친구 만나고 싶을 때 또 이렇게 항상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이런 상황이 돼 있다면은 마음이 조금 편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건강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게 모든 것이 행동적으로나 건강을 잃고 부자연스러워지면은 사실 모든 꿈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저의 직업이 또 보험인이었기 때문에 또 보험 중에 저는 사실 건강보험을 많이 취급했습니다. 메디케어하고. 그래서 건강의 중요성을 더 잘 알죠. 잘한다는 내 자신이 지금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근데 다행 중, 불행 중 다행은 뭐냐면 아직 운전하고 뭐 하는 데는 제가 큰 지장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 공원에 오고 싶으면 오고 제가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은 갑니다. 예, 단 가고 싶고 꼭 가야 할 곳이 옛날보다 젊었을 때보다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할 일이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예, 뭐 세옹지마 맞습니다. 어쨌든 나이가 들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다 줄어듭니다. 꿈도 줄어들고 희망도 줄어들고 또 기쁨도 줄어들고 행복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거는 섭섭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친구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제 삼천포로 빠졌는데 이것도 나이 먹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정말 몇 달 동안 한 글쎄 한 5, 6개월 못 본 것 같아요. 그 왜냐면 뭐 서로 또 뭐 사는 거리는 뭐 한 시간 이내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예, 결국은 한 반년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저께 드디어 극적으로 제가 우리 둘이 예, 커피숍에서 만나서 커피 한 잔 나누고 서로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근데 만나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가 그런 거예요. 이제 오해죠. 서로가 오해. 또 나는 연락이 안 되니까 또 이 친구가 또 무슨 어떤 나에게 뭐 실망을 하고 나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이제 일부러 안 받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친구는 반대로 이제 솔직한 입장에서는 그 친구는 제가 뭐 방송에서도 여러 번 아마 제가 이렇게 그 아마 논했을 거예요. 사실 그 친구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사실 금수저 타입의 그런 어떤 삶을 살았고 저는 흙수저 타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뭐냐면 저는 또 그 친구가 하는 사업을 돕는 편이었고
돕는 편이라는 게 무슨 어떤 금전적으로나 이런 걸 돕는 게 아니라 행정적인 면에서 도와준 그런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차피 내가 어떤 도움을 주고 내가 어떤 대가를 받는 거는 사실은 그 친구가 가끔 저에게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예, 친구지만 뭐 이제 공적인 일을 돕고 제가 이 일을 해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냐, 예, 제가 전화를 하면 이제 요새 어쨌든 몇 달 동안 못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아 내가 경제적인 그런 도움이 필요하고 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 모든 것이 연관돼서 전화를 하나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뭐냐면 이 친구는 그렇다고 지금 사실 또 그 친구가 형편에 지금은 모든 일이 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저를 도와줄 현재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자연히 미안하니까 전화를 뭐 안 받는지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답 엔서를 못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연락을 해도 결국은 연락 온 건 알겠죠. 내가 텍스트 메시지도 보내고 뭐 카톡도 보내고 이랬기 때문에 내가 전화한다는 건 알지만 자기의 그 위치와 나의 위치, 나는 도움을 좀 받는 사람이고 그 친구는 저에게 어떤 공적인 일, 그냥 어떤 행정적인 그런 어떤 서류 작성을 한다든가 그런 도움을 저는 그 친구에게 주는 그런 위치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주종관계라고도 볼 수 있겠죠. 뭐 그냥 우리가 엄연하게 보면은. 근데 도움을 줘야 해야 할 사람이 뭐 사정상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미안한 감 때문에 전화를 받지 못하거나 너는 뭐 어떤 면에서는 또 받고 싶어도 또 그냥 일부러 안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거예요. 왜 이 친구가 배반을 했나? 또 나는 왜 이렇게 항상 배반만 당하고 살아야 되나? 하는 이제 그런 또 원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간단한 또 이런 메시지 저런 메시지도 보내다가 결국은 어저께 같은 극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뭐 저도 이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 친구도 또 솔직히 이제 그동안에 자기의 사정을 저한테 다 말을 해 줌으로써 오해는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러나 이제 몰랐던 것을 서로 좀 확인하고 서로 이제 조금 마음이 안정이 된 거죠.